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국내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뉴욕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 의존도가 좀 국내에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전일 뭐 유럽 시장도 소폭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수급적으로는 전일 뭐 14포인트 하락도 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크게 사실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요인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전일 1000억이 되지 않았죠. 마이너스 925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1500억 정도 매도로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금액 자체가 크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시장은 사실 유럽 시장과 국내 시장이 사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럽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로스톡스 50 기준 정도로 본다라면은 6일 연속 하락했으니까 이 기술적 반발 정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뭐 이 일부 뭐 호재성 재료도 있었죠. 뭐 22 통화정책 의사로 공개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상승을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았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깨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지금 다시 뭐 상승했다가 다시 망가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이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의 반도체 특히 DRAM 가격에 대한 시각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나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환율도 사실은 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거나 굉장히 많이 팔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뭐 원화의 약세 정도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전일 119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정도다. 1200원 가까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원화가 많이 약세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이 1190원 정도 조금 아래 부분에서 사실은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환율이 원화의 약세가 방어가 된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의 하단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2950 이상에서는 이 외국인이 2950 정도까지 떨어지면 외국인의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약간 변동되어 있는 이유 중에 뭐 가장 크게는 외국인이 4일 연속 샀기 때문에 하루 좀 쉬어가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지수 리밸런싱 관련 종목들이 이 움직임이 좀 많았습니다. MSCI 편입 관련해서 이 카카오뱅크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뭐 이런 이 지수 리밸런싱 관련한 종목들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이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지수 리밸런싱 관련한 종목들 물론 이들을 따라가는 펀드는 공식적으로는 패시브 펀드지만 이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른다라는 기대감들 가지고 있다라면 액티브 펀드도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 기존에 좋았었던 종목들 좀 뒤로 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변화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수 리밸런싱 관련한 종목을 제외한다라면은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하단 다지면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거래소 본다라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사야 되는지 여부 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뭐 갭상승하면서 쫙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좀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두 포인트에 좀 주목을 두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뭐 국내에 뭐 가장 크게는 이 은행주와 보험주 수혜지만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온다 그러면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한 기술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지만 이 금리 인상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더 오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실은 반도체주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같이 보시면서 금리, 인플레이션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관심 있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은행주들, 은행주 지금 1, 2, 3분기 실적 굉장히 다 좋게 나왔죠. 4분기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리비안도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는데 이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내년에는 무조건 확장이 될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 같이 기대감 가시면서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